CM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전 충청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 입상작 가운데 대전 대신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시청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유튜브와 같은 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1인 미디어가 폭력성, 선정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송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영상은 올해 5월 SNS에서 400만 뷰를 기록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의 주인공이 소독용 락스를 단숨에 들이킵니다. 락스를 들이킨 주인공은 이내 바닥에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관람불가 영화에서 보여질 장면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SNS에서 공공연히 퍼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심의 규정이 1인 미디어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영상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자기 몸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인기를 받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1인 방송 시스템이 본래 본질에 벗어나 상업화로 이루어진 게 작은 카메라와 컴퓨터 하나면 누구든지 1인 미디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이용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A사를 통해 방송을 시작한 학생 A군의 개인 방송국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모부는 학생 BJ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욕설 없는 클린한 방송을 모토로 다른 BJ들과 다르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 방송의 제재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뭐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그 방송이 끝난 이후는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런 뭐 내용이 있으면 저희 쪽에 신고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별로 각 심의하는 부서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방송에 나올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 하지만 과도한 상업성 매체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DCN 뉴스 송진우입니다.